누군가는 이미 퇴근했을 시간. 누군가는 출근을 준비한다. 바로 이 사람들. 그들은 지금 베트남 다낭으로 비행을 가기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다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렌즈 승무원들이 뽑은 추천 관광지 1위. 브리핑이 끝나면 공항으로 가는 회사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프렌즈 승무원들의 비행이라 그런지 그들은 지금 신이 나 있다. 보통 출근 저희 국제선 기준으로 1시간 40분 전에 와서 비행 준비하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셔틀 타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먼저 은행에서 기내 면세 판매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찾는다. 그리고 기장 부기장님을 만나 함께 기내로 향한다. 아직도 카메라가 어색한 동현이와 그 일행들은 그렇게 비행기에 오른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내 업무가 시작된다. 손님들 예약증을 하시고 예약상품 잘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저희 최종적인 이제 면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잠겨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사인하고 또 식사 실린 개수 같은 거를 맞는지 체크하고 사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내 보안 점검을 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장비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아이템들을 체크를 합니다. 우월한 기럭지로 오버헤드빈을 점검 중인 선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인 보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반에 그 전편에서 뭐 손님들이 놔두고 간 게 없는지 또 아니면 있어야 될, 없어야 될 물건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릴 때도 확인을 하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되면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1차적인 기내 점검을 끝낸 후 기내에서 또 한 번 오늘 전반적인 비행 정보에 대해 브리핑을 한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인턴트 한 명 빵 184. 네. 바로 30분 이룰 예정이어가지고. 이건 또 뭘 하는 것일까? 지금 나와 보겠습니다. 아, 저희 좌석 하단 보안 점검하고 있었어요. 보안에 위배되는 뭐 물품이나 그런 게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좌석 하단에 구명복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면세백 모두 입었고 드라이아이스 탑재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택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는 없어요. 지금도 못 봐요. 늘 배고파. 근데 저희 나중에 그 크루 승무 식사 따로 실려가지고 서비스 끝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요일마다 도시락으로 다르게 실리고 있어요. 서비스 끝나고 손님들이 다 주무시고 이제 비행기 일이 한가해지면은 각자 갤리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륙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손님들이 탑승한다. 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낭까지 가는 에어부산 731편 공동운항 아시아나 항공 975선편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뜨면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그들은 분주해진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서비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 판매를 하고 만약에 지금은 이런 식사나 음료를 판매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면세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면세품을 파는 거고. 오늘 거의 만석에 가까운 비행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손이 바쁘다. 카페블루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많이 이제 라면이나 과자나 좀 많이 사드시는 편입니다. 같은 시간 선주는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능숙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갤리로 돌아오는 동현이. 주체할 수 없는 서비스 정신 때문인지 선배 다리에도 음료 서비스를 하고 말았다.
드디어 식사 시간. 서비스가 끝나고 손님들이 잠들 때가 되면 승무원들은 비행기 앞뒤에서 밥을 먹는다. 근데 메뉴는 아직 안 열어봤는데 또 하나는 시푸드고 하나는 치킨 열어보고 있어. 이거는 볶음밥이랑 닭볶음탕이고 하나는 해산물 매콤한 해산물이랑 밥 준비돼 있고 나머지는 샐러드. 봉지에 뜨기는 하는데 메뉴가 저희가 그냥 다 외울 순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보고 협소한 공간. 앉아서 먹지도 못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해맑은 종두의 표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그들이 기내식 먹방을 하는 동안 선주도 앞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 여기 혼자 계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냥 혼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밥 먹는 동안에도 항상 앞에 한 명 이상 승무원이 있어야 돼가지고 주로 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하시다가도 막 말하시던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밥 먹다 나가는 것보다 밥 먹는데 인터뷰 시키는 게 더 힘든 선주 매니저다. 뒤에서도 식사가 끝이 나고 소화시킬 틈도 없이 종두는 남은 재고 정리 업무에 돌입한다. 기내 면세품 팔고 또 예약 주문 받을 것 같고 또 저희도 밥 먹고 이렇게 인벤토리하고 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업무가 끝나면 착륙 준비 전까지 그들도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앉아 있다가 중간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쉬는 타임. 혹시 쉬면은 뭐 하세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 서비스 한 거 정리하고 지금 비행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지금 좀 앉아 있는 시간. 15분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앞뒤 교대로 워커라운드라고 하는데 이제 앞까지 앞에서 뒤까지 걸어 갔다 오면서 뭐 손님들 상태 한 번씩 보고 환자 없는지 보고 필요하신 거 없는지 보고 30분 전에 이제 불 켜고 마지막으로 저희 뭐 서류 같은 거 다시 한 번 더 수인하고 그러면 면세품 마지막으로 구매하실 분 더 있는지 여쭤보고 더 구매하실 분 없고 이제 필요한 거 없으시면 다 전체적으로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비행이 무사히 끝났다. 손님들 배웅까지 하고 나면 이제 퇴근. 공항 밖으로 나오는 프렌즈 승무원들. 새벽 도착이라 피곤할 만도 한데 카메라를 보자 손을 흔드는 해맑은 친구들이다. 그 저희 이제 비행 끝나서 휴식하러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호텔 셔틀 타러 가죠. 오늘 비행 완전 좋았습니다. 거의 호텔 가면 한 3시 정도 되고 밤 샌 거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저희? 아닌가요? 아, 괜찮습니까? 볼까? 괜찮나요? 아니요, 자면 가능한데. 눈치 빠른 이들을 태운 셔틀은 다낭 숙소에 도착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한다. 아, 너무 시민이 너무 지나치게. 여기 끝내야 돼, 이거 꺼내. 별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여가지고 네, 그냥 숙박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체크인만 하고 저희 그냥 호텔 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피곤 시작. 그래도 별로 생각만큼은 많이 힘들었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보통 4명이서 오면 방이 3개가 나옵니다. 메이저님 하나, 최고 시니어 하나, 막내 2명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남자 크루가 한 명 있으면 남크루는 혼자 방을 써야 되니까 메이저님 하나, 남크루 하나, 나머지 2명 하나 이렇게 총 3개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있을 즐거운 단항 일정을 위해 다들 잠자리로 향한다. 저희 이제 저희 같이 쓸 방입니다. 생각보다 넓어서 너무 좋은데 말 짓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씻고 자고 내일 또 다 같이 즐거운 일정을 위해서 편하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내일 봐요. 꿀맛 같은 휴식과 함께 다낭의 아침이 밝아온다.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다낭. 예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다들 새벽까지 일하느라 고생한 만큼 오늘은 맑고 화창한 다낭을 즐겨볼 시간. 은갯불.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 감독님이랑만 오면 그 날씨가 네. 내 끊겼어. 예.